샤오미가 결코 애플이 될 수 없는 이유. 바람 앞에선 유니콘, 천신레이, 스윙보 지음, 아이템 마우스. 자본시장 앞에서 샤오미는 위태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히트 상품의 호광을 벗기고 나면 수준 낮은 비즈니스 모델이 드러난다. 2014년 말 샤오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상장 IT 기업이 되었다. 구글과 아마존의 기업 가치는 당시 10억 달러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가 문제였다. 샤오미는 자사 제품의 생태계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강화하지 않는다. 저렴한 하드웨어를 제외하고 샤오미의 제품에는 IT 기업만의 특별한 장점이 없다. 샤오미는 저가 정책에 빠져 사용자 체험의 위력을 간과했다. 애플은 모든 고객을 공주님 대하듯 한다. 실제로는 방문객 100명당 평균 1명만이 애플의 제품을 구매한다. 애플은 그럼에도 고객과의 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애플에게 전문 매장은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물건에게 빠져드는 경험을 하는 황홀한 곳이다. 그러나 고작 몇 개의 샤오미의 집과 위탁 수리 센터 몇백 곳으로는 애플처럼 브랜드 충성도를 형성할 수도 없고 샤오미의 고가 전략을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무너지는 샤오미의 스마트홈 전략의 가설들을 살펴보자. 샤오미의 첫 번째 오판은 스마트홈의 유일한 핵심이자 단말기가 휴대폰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스마트홈의 체계적인 구조에서는 모든 전자제품이 스마트 기능을 가지고 소통할 가능성이 높다. 휴대폰만으로 모든 기능을 컨트롤할 필요가 없고 휴대폰의 기능은 최대한 약화될 것이다. 유일하게 가치 있는 부문은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이다. 샤오미의 두 번째 오판은 샤오미 자체 운영체제가 스마트홈 영역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 삼성 같은 다른 경쟁사도 많은데 굳이 샤오미의 주요 고객인 젊은 20개 남자를 위해 스마트홈 운영체제를 샤오미에 맞출 제조업자는 없다. 수많은 기업에서 이미 수준 높은 사물 인터넷을 실현하고 있다. 오로지 휴대폰 하나로 세계적인 경쟁 상대들을 꺾으려는 샤오미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샤오미의 시나리오는 휴대폰에 설치된 미자 앱으로 스마트 청소기, 스피커, 전기밥솥 등을 컨트롤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샤오미가 간과한 것은 제품 자체보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데이터가 더 가치 있단 점이다.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구축 및 안배가 성숙하지 못한다면 샤오미의 사물 인터넷은 오로지 사물로만 존재하고 연결을 통한 가치를 창출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진정한 IT 기업은 네 가지 요소, 즉 기술, 시나리오, 데이터, 혁신을 갖추어야 한다. 샤오미는 사물 인터넷을 마케팅으로 활용할 뿐이다. 샤오미는 단기간에 판매액을 높이기 위해 수건이나 소파 같은 생활용품 분야에도 발을 들여놓았다. 비록 샤오미가 스스로를 인터넷 기업이라고 정했고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의 7%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수준 낮은 비즈니스 모델과 좁쌀처럼 얄팍한 혁신의 한계로 인해 이 체제가 과연 얼마나 유지될지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옴니채널은 오프라인 매장, 전자상거래 업체, 모바일 사용자와 소셜미디어를 아우르는 신유통 체계다. 2014년 대형 온라인 판매업체 아마존은 뉴욕 맨해튼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했다. 기술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면 오프라인 매장은 쇼핑 체험에서 더욱 대담한 시도를 할 수 있으며 더 풍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아마존이 오프라인 매장을 기획하자 월마트는 4천여 매장을 고객에게 상품을 발송하는 중추로 삼았다. 20%의 온라인 주문이 매장에서 출하되었다. 이렇게 하자 월마트의 상품 가격은 아마존에 비해 대략 10% 저렴해졌다. 전자상 거래 업체와 전통 판매 업체는 방법은 달라도 나아가는 방향이 동일하고 융합되는 것처럼 보인다. 향후 10년, 20년에는 전자상 거래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신유통이 대신할 것이다. 신유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물류의 결합을 의미한다. 마윈이 신유통 개념을 제시하기 전에 알리바바의 오픈마켓인 타오바오의 모델은 한계에 달해 있었다. 2016년까지 타오바오에서는 총 940만 개의 판매업체가 수십억 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방식은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막대한 유량으로 상점을 묶어두고 그로부터 막대한 거래액을 얻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타오바오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모조품이다. 모조품의 속성과 특징은 바로 낮은 가격이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모조품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 실제 제품이 결코 접촉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더 이상 맹목적으로 저가를 추구하지 않고 브랜드에 충성하기 시작할 때 아마존 같은 경쟁사는 중산층의 고급 고객을 빼앗아갈 것이다. 아마존고는 아마존이 거액을 투자해 설립한 새로운 유망 업종이다. 아마존고의 최대 특징은 지불 단계를 없앤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쇼핑 체험을 오프라인에 도입해 종업원 도움 없이 원클릭으로 쇼핑을 완성한 것이다. 아마존은 공격적인 투자로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판매업의 본질은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 가장 효율적인 제품의 공급자가 되는 것이다. 융합된 온오프라인 판매로 생산하는 시나리오와 데이터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장기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 데이터는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다. 바람 앞에 선 유니콘, 천신네이, 세잉보지음, 아이템하우스,